올려줬고요. 먼 쪽에서 발로 첫 번째 선제골 세종에게 나옵니다. 사쿠의 선제골, 스코어 1대0. 압박산 쪽에서 언제 나왔나요? 어네, 그리고 아하, 동료들과 함께 준비했었던 셀레브레이션까지 사쿠가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에게 전반전 리드를 안겨줍니다. 아, 방금은 전가을의 오른발 코너킥이 너무나 날카롭게 파포스트 쪽으로 흘렀고 침투에 들어오던 사쿠의 발에 그대로 얹혔네요. 아, 여기서 수비 마킹이 있긴 했습니다만 몸싸움 이겨내면서 오른발로 그대로 건드렸습니다. 사쿠의 선제골, 이렇게 세종이 1대0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왼쪽에서 김소영, 이네스 쪽으로 바라봤는데요. 사쿠도 달려가고요. 박산 쪽에서 이네스 컷백 시도! 동점골이 드디어 터집니다. 그 주인공 최은지. 후반전 종료 15분이 남은 시간에 양 팀의 경기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박산 쪽에서 이네스의 침투, 컷백, 중앙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최은지가 그대로 오른발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스코어는 1대1. 다시 한번 경기는 원점으로. 나나세 한 번 접었고요.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네스인데요. 이네스! 이네스 결국에는 창룡에게 역전을 선물해줍니다. 스코어 2대1. 창룡이 답답할 때, 창룡에게 득점이 필요할 때 그곳에는 언제나 이네스가 있습니다. 이 나나사의 패스가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사쿠가 살짝 발로 건드리긴 했습니다만 굴절이 되면서 이네스에게 향했었고 그대로 공간 안쪽 침투에 들어가는 이네스의 발에 걸린 것 강가의 골키퍼도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